매주 금요일 한 주간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향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이번 주도 이제 헤드라인은 9주 연속 하락이라고 나왔는데 9주 연속. 네, 하락은 맞습니다. 하락은 맞는데 하락폭을 보면 전 혼조세다. 이게 뭐 완전한 계속 하락폭이 확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주춤하진 하락세.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국을 보면 마이너스 0.01%포인트 살짝 더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 조금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은 또 0.01% 살짝 또 하락폭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조세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세는 딱 멈췄네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상승입니다. 상승세에서 상승폭이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매매는 하락입니다. 하락인데 하락폭이 그냥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세는 오른폭이 그냥 유지되고 있다. 그렇죠. 오른폭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승지역, 하락지역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통계 이번 주가 이게 제가 또 혼조세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상승지역이 지난주가 24개였는데 26개로 2개가 늘어났고요. 하락지역도 141개에서 143개, 2개가 늘어났거든요. 상승, 하락 모두 다 2개가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혼조세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 정도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진짜 금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구별로도 혼조세인가요? 구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뭐 플러스 지역은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영끌 투자가 좀 많았던 노도강 지역들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미디어에서는 뭐 노도강 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보면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아 이게 뭐 하락폭이 강남 쪽보다 이제 큰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긴 한데 근데 뭐 수백 채 거래됐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또 흐름을 보면 뭐 지극히 정상인 게 강남 지역은 2017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집을 사신 분들이 아직까지 안전 마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뭐 10억까지 올랐다가 7, 8억 떨어져도 아직까지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에요.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외곽 지역들은 주로 2020년, 2021년에 또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때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하락폭이 크면 또 안전 마진이 약해진 부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불안한 마음에 또 금매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또 그렇게 뭐 완전히 크게 문제가 되고 뭐 엄청난 일이라고 이렇게 또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통계가 한국 부동산원 통계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뭐 다른 통계 기관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KB 통계도 한번 봤는데요. 하락은 맞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하락은 맞는데 하락 폭이 좀 차이가 나네요. 부동산원은 2023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2.18% 하락으로 집계를 했는데요. KB는 마이너스 6.28%.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냐라고 보면 이게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니고요. 원래 통계라는 게 표본수나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추이는 비슷한데 통계가 차이가 나는 게 표본이 부동산원은 3만 6천 채를 전국의 아파트 표본으로 잡고 있고요. KB는 6만 2천 채입니다. 2배 정도 많네요. KB가 더 많고요. 조사 방식도 다른 게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정부가 국토부가 산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고요. KB는 현장 부동산들 호가 부동산들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 현장 분위기는 KB가 더 잘 반영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해서 가면 거래는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호가를 내리게 되면 또 그게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뭐 양 통계를 서로 보고 서로 보완을 해서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쨌거나 KB가 그러면 현장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KB의 마이너스 6%면 현장 분위기 더 안 좋다는 얘기. 현장 분위기 더 안 좋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찬바람이 불고 계속 불고 있는 건 사실인데 거래량도 크게 줄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래 절벽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 한번 보면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년 동안 보면 작년 상반기는 바닥을 찍고 작년 초죠.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다가 여름 지나고 8월, 9월부터 이제 꺾여가지고 다시 쭉 내려오거든요. 되돌림이네요. 되돌림입니다. 작년 2023년이죠. 이제 12월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00
64건입니다. 예. 1월 거래량, 1월 둔천주공 막 미계약 있었죠.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때가 1,400건이었거든요. 1,413건이었으니까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1,400이나 예. 1,700이나 이제 비슷해졌고요. 왔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예.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신호를 줬잖아요. 야, 우리 추석 이후에 가격 반등한 가격은 부담스러워. 나 그 가격에 안 들어갈래. 네. 나는 기다릴래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 이제 네. 응답을 집주인들, 매도자들이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야, 올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호가를 내리고 급매물로 팔고 싶지는 않아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매물은 내놓고 있는데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변수,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없다면 집주인들이 호가를 좀 내려줘야만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네. 사실 버틸만 한 거예요. 버틸만 합니다. 최소한 5년 이상. 이게 보통 기준을 좀 다르게 2018년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2018년 맞습니다. 이후에 점프해서 크게 뛰고 지금 그럼요. 거의 그 오른 만큼의 뭐 3분의 1 내지는 반이 떨어졌던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에 샀는데 10억 됐어요. 네. 10억 됐는데 이제 한 7억, 8억 된 거야. 네네. 그럼 버틸 수 있잖아요. 버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우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물건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2년 12월에 이제 집값이 1차 하락이 많이 예. 떨어졌는데 사실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가 기준금리 3.5%가 못 견디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때 분위기를 보면 야, 이러다가 5% 가는 거 아니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렇죠, 그런 불안한, 앞이 안 보이니까 안개 같은 상황이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금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안개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맞아요. 더 오를 것보다는 사실 내릴 언제 내리지? 그렇죠. 이제 언제 내리지가 화두입니다. 상반기에 내릴까? 맞아요. 하반기가 내릴까? 예. 뭐 한 번 내릴까? 두 번 내릴까? 내년에는 더 내릴까가 문제지 오를까에 대한 문제, 불확실성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감이 좀 줄어든 거예요. 사실.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어요. 네네. 어쨌건 근데 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계속 빠르고 빠지고 있는데 슬슬 빠지고 있는데 네네. 분양가는 반대예요. 분양가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상으로. 네? 느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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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공사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계속 오르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래도 인건비도 오르고 뭐 철근값, 시멘트값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실제로 통계가 이제 잡혔는데요. 네. 2021년에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당이라고 합니다. 네. 평균 매매 가격이 그 당시에 3,500만 원이었고요. 3,506만 원이었고요. 평균 네. 분양가는 2,549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2년이 지나죠. 2023년 보니까 평균 매매 가격은 3,253만 원으로 살짝 줄었습니다. 예. 매매 가격은 줄었는데 분양가는 3,505만 원. 껑충 뛰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가격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졌습니다. 예. 우리는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는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분양 시장도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를 수가 있나? 예.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 너무 고분양가 아니야? 라고 해서 분양시장도 급격히 위축이 되고 있고요.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뉴욕같이 아주 저렴한 정책 상품들 아니면 분양시장도 지금 쉽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건설 관계자 만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진짜 못 내리는 거냐? 이렇게 올라도 되냐?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건 좀 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뭐랍니까?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답니다. 일단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최근 한 5년 동안 예.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은 비싼 가격에 토지를 확보해서 안전 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까지 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분양을 해서 공사 중인 네. 단지에서 네.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갈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원래 나는 만약에 뭐 1억에 계약을 했는데 네. 돈 더 내라니까 신경질 낼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당연하냐면 네. 자, 시공 계약이라는 게 지금 딱 하고 네. 바로 공사가 탁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보통 한 2, 3년 전에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분양 가격이 껑충 올랐거든요. 예. 2021년과 2023년 수도권 그 분양가 인상 가격을 보면 38.4%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 2년 만에 40%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자, 시공사 입장에서는 2, 3년 전에 계약을 합니다. 시공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 분양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3년 전 가격으로 분양을 하려면 인건비 안 올려주고 되겠습니까? 철근값, 시멘트값은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배 3익 아파트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지금 아크로 리츠 카운티라는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공사 선정할 때 3.3제곱미터당 평당 545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545만 원이면 굉장히 낮은 금액인데 지금 올려달라. 780만 원으로 올려달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많은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1000만 원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우리가 1000만 원까지는 못 올려도 780 정도는 올려줘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1억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아니 1억이 지금 조합원들도 현금 여유가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파트 한두 개가 있는 사람들인데 1억을 더 내라고 하니 도저히 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분쟁이 있는데 이런 사업장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니고요. 남양주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통으로 경매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도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요. 이거. 네네. 국토부가 그래갖고 이 관련된 표준 계약서를 배포했다고 해서 갈등 조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이게 추가 질문이 그러면 그동안에 표준 계약서는 없었던 얘기예요? 표준 계약서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 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상세 내역을 이제 첨부하도록 지금 이제 개정이 됐는데 첨부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공사비 올려줘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올릴 쉽게 좀 올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계약할 건데. 때는 공사비가 오르면 더 내겠다라는 명확한 게 없었던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 이거 참 그래서 믿고 계약을 하는 건데 시장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 걸 몇 년 전 가격으로 어떻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합원들은 아 계약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근데 또 물가는 올라가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문제고요. 아니 그렇다고 공사비 낮아졌다고 자재값 떨어졌다고 불러주지 않잖아요. 아 그거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래서,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2-3년 만에 40%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빨리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사전청약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럼 뭐 사전청약이 당첨됐는데 가격 변동하고 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이 가격으로 해서는 도저히 남는 게 없다고 시공사 포기하면 이런 뭐 그 분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 지금 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결국에는 줄줄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앞서서 이제 조합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사비 층에 이게 사전 청약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뉴욕 같은 공공 분양은 국가가 책임을 지잖아요. 네네.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민간 사전 분양도 많이 했거든요. 민간 사전 분양도 한 29개 단지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사전 청약은 했고요. 일부 사전 청약을 했고 이제 본 청약을 해야 되는데 본 청약이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이미 공사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또 추정 분양가 올려달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최근에 인천 가정 2지구에서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시행사가 원리금 내지 않고 우리는 사업 못하겠다. 아예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큰돈 손해보는데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면 새롭게 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면 공사비도 당연히 올라가고 시간은 지연되는데 사전 청약 받으신 분들은 뭐지? 그렇죠. 무슨 소리야?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23년에 사전 청약을 했고요. 2023년 3월에 본 청약하고 2025년 내년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지금 사업자가 손을 들어버렸으니까 언제 입주를 할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휘권 포기, 나 사전 청약 안 할래라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문제는 제가 앞서서 29곳이라고 했잖아요. 약속대로 진행된 곳은 두 곳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장 중에 12곳은 뭐 15개월 정도 최장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15곳은 아예 그냥 아무 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29곳 중에 2곳만 약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처음에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사전 청약의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여쭙고 싶었는데 GTX. 네네. 2기 정확히 2기 GTX죠? 아, 여기 수해 지역이 굉장히 뭐 이거는 좀 약간 이슈가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나 집 사는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이 있죠. 아, 우리 동네에 갑자기 급행, 광역 급행 철도가 들어온다? 솔깃합니다. 상당히 여러 지역이에요, 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원래 ABC 노선이 있었는데 ABC 중에서도 연장을 해줍니다.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까지 연장이 되고요. B 노선이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노선인데
추가로 더 연장을 해서 향후에는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겠다라는. 아, 그 동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요?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요. GTX C노선은 지금 뭐 그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평택을 지나서 또 더 천안 아산까지 연결을 하겠다. 아, 그건 남쪽 뒤치 GTX. 이게 수도권을 넘어가고요. 강원도와 충청권까지 그냥 아울러 버리기 때문에 대상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또 새롭게 E노선 또 F노선이 추가가 되는데 뭐 수도권 모든 지역을 다 해당이 됩니다. F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예. 순환고속도로처럼 GTX를 그냥 수도권 이렇게 한 바퀴 돌려버리겠다. 외곽순환처럼?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들어가고요. 거의 뭐 이제 지하철 안 다니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게다가 촘촘하게. 게다가 GTX는 좀 급행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급행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죠. 그렇죠. 지하 50m를 파서 해서. 빨리 가기 때문에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이게 또 시간은 아무래도 정부는 이제 신설 노선 같은 경우는 2035년,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뭐 2028년에서 2030년까지 하겠다. A 노선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먼저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지역들은 우리 지역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뭐 폭발력을 가지지는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호재니까 결국에는 또 이게 굉장히 그렇겠네요. 집값 상승 압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 김인만 소장님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